살아요. 끄시버지 저 나오면. 2008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심은 나무입니다. 아주 잘 살아서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, 뭐랄까,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우리가 남은 시무가 오늘 이렇게 소나무도 많이 살았고, 저쪽에 남으면은 이 사막에서 많이 자랄 수 있는 수중을 쭉 작년에 심었는데, 제가 보니까 한 65%, 70%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역시 사막에도 식물이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깊이 파서 1m 이상만 퍼면 우리 정성어린 나무가 다 살아서 사막이 숲이 될 수 있고, 우리 인간이 사는 데에 황사현상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올해도 또 왔는데 정말 기분 좋게 나무 심고 가려고 그럽니다. 올해가 4년째인데, 그죠? 예, 맞습니다. 4년 동안 나무를 심으니까 많이 조성돼서 이 쿠부지 사막의 한, 넓진 않지만 그 한 부분이 블랙야크 조림원으로서 아주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보람이 있고, 계속 더 심어서 더 넓은 이 사막이 숲을 이루고 이 사막이 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숲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끊임없는 지속 가능의 연속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여기 오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고, 야, 꿈과 희망, 우리가 할 역할이 뭐고 할 일이 뭔가라는 것을 확실히 터득하고 가는 시간 같습니다. 우리 오늘 한국에서 오는 대학생, 우리 청년 셀파들이 30분 왔고요. 중국의 블랙야크 대리점주 한 30분, 그리고 중국에 있는 블랙야크 직원, 공산당 청년당에서 몇 분 오셨습니다. 모두가 오늘 약 1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.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1m 이상을 꼭 파야 이 사막의 나무가 살아남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1m 50은 파야 되겠다는 그런 자긍심으로, 작년에 우리 심은 걸 보니까 한 65% 살았는데 올해는 꼭 80%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띠고 열심히 모래를 포고 있습니다. 아마 올해는 많이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되며, 이 나무가 잘 살아서 이 쿠부지 사막이 이 숲을 이루어서 한국에 가는 황사가 다 여기서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드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너도 테레비 나온다? 와! 너도 자, 어이구, 이거 진짜 깊다. 야, 이거 살겠다. 유진아, 노동요 좀 하자. 개미는 뚠뚠, 오늘도 뚠뚠, 열심히 일을 하네, 뚠뚠. 자, 살아! 임태용님. 잘하네. 와, 이거 완전 깨졌네. 둘이는 같은 학교야? 네? 원인도 있다는 거지. 잘 식으면 절대 안 죽어요, 내가 판단하기는. 응? 1m를 정확히 보고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동영상 갈게요. 사막! 없습니다! 신경 왔어 그거. 편안하게 느낌 안 나고 있냐고 노래하고 있어.
뭐야! 발버 나가겠다. 와! 와 깨벽 와 날 안 어, 돌긴 해. 네, 맞아요. 어?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. 팔이 올라왔어. 이러면 안 돼. 양아치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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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섯 개만 하고 시작. 아, 그러자. 이제는 좀 추워. 나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. 됐다. 적성 봐야겠다. 날씨 모르겠다. 줄 좀 기다려. 응, 만두도 맛있었고. 10, 오늘 나무 끝.